연법에 목적. 그리고 어드레스 동사 뜻이 뭐 있어? 니네가 알고 있는 건? 아마 연설하다 알고 있죠. 연설하다 필요 없어 이제. 문제를 다루다, 처리한다, 해결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색칠해. 어드레스. 이게 다이어라고 써 있죠. 왜냐면 어드레스가 동사일 때는 연설하다도 있고 처리하다, 해결하다. 원래는 정확한 뜻은 뭐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다거든. 그래서 handle 알지? handle, deal with 많이 봤지? 얘네하고 동의어. take care로도 있고. 얘네하고 동의어가 싹 되는 게 address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이라고 돼 있죠. 그 주절이 중요하다. 주절을 싹 설치 다 해. 한 미국의 젊은 공학자가 현재 완료지?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 테러 보면 뭐라고? 능동태. 그 목적어 찾아봐. 디바이스가 목적어 자리에 나온 명사죠. 끝나겠네? 안 끝났잖아. 뭐의 수식을 받았니? 그럼 이게 해결책이야. 그지? 이게 해결책이잖아. 디바이스부터 쭉산 거. 핵심이지. 어떤 장치야? 무슨 장치를 만들어냈어? detect 동사 뜻이 뭐냐? 탐지하다, 감지하다지? 그럼 뭘 탐지해내는 장치예요? 불법 벌목을, 그지? 불법, 여기까지만 해. 불법 벌목을 뭐 하는? 탐지해내는, 발견해내는. 아주 간단한 장치를 invent는 만들다라서 가면 돼. 만들어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지? 무슨 장치를 만들었지? 불법 벌목을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지. 왜 이런 장치 만들었지? 아까 뭐였잖아. 벌목의 거의 대부분이 뭐였어? 불법. 그럼 이걸 탐지해낼 수 있으면 막을 수 있겠지. 살림판에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불법이니까. The moment in the person. The moment는 뭐 하자마자, 뭐 하는 순간. 그치? The moment that 주동. 주어가 동사하는 순간. 그럼 뭐가? 벌목이 일어나는 순간이겠지. 어커라가 자동사라고 했지? 수동 불가. is은 그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뭔지 발로 찾아내 항상. 불법 벌목이 일어나는 순간, 이 불법 벌목을 탐지해낼 수 있는 감지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낸 거야. 알겠지? 내용 중요해. 시험도 많이 나왔어. 얘가 지금 뭐 했는지. 이게 해결책이니까. 해결책 내용 중요하거든. 그다음 대수 무슨격 관계대명사? 그건 니네가 쓰고. detect에서 왜 붙어 있어요? 선행사의 수를 일치시켜야겠지.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선행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거니까 선행사가 단수잖아. 그지? 이해되죠? 관계사들은 형용사들인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니네가 이거 쓸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device that, a simple device that부터는 너네가 영어로 쓸수 있어야 돼. a simple device부터 뒤에까지는 별표치고 무조건 너네 이거 외워놔라. 그다음 여기 봐봐. detect 동의어 써있지. notice, catch, occur 동의어도 써있죠. 다 기억해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법적인 동의어 써있지. illegitimate. 내가 적어준 거 있지. 동의어 써있잖아. 다음. 자, it all started in 2011. 2011년에 시작했는데, 이게 관계 부사의 계속적 문법이에요. 색칠해. 관계 부사 외에는 계속 종법으로 쓰인 것이다 라고 써있지. 이거 어떻게 바꿔서 하냐면 and at that time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거든. 그럼 그게 언제야? 2011년에. 이게 선행사니까. 이게 선행사잖아. 얘를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언제? 2011년에. 그렇지. 알겠어? 그리고 2011년에는 요 아저씨가 visited Indonesia,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거야. 그요 아저씨가
방문했다. 무슨 문장 왔냐? 그러니까 관계부사 쓴 거야. 이 자리에 관계가 쓰면 틀려? 위치 같은 거 나오면 틀린다? 웬 자리? 자, one day 어느 날 he and some of the other volunteers 나왔죠? 이 아저씨하고 some of가 나오고 5분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며. 그지? 여기도 주어고 또 누가 주어예요? 얘도 주어죠. set out from인데 set out 뜻이 뭐야? 출발하다. from the ranger station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산림감수소예요. 산림감시소에서 출발해서 여기 보면 from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into라는 단어가 보일 거거든? 여기서 출발해서 into는 뭐뭐으로 라고 생각하면 좋아. 어디로 들어갔어? protected rainforest니까 어디야 이거?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들어갔죠. 지금 잘 보면 관사지? 명사지? 이 이름 뭐겠어? 분사니 그게 수식이야. 분사가 명사보다 뒤에 앞에서 오면 어디서 풀라고,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해설에서 풀라고 했지. 보호받는 구역일 거 아니야. 보호받는 이럴 때 우리 된 되었어. 이평 안정하면 안 돼. 우리가 해석할 때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이면 ing고 된 되어지면 이평한다고 했지. 기억나지? After working only 5 minutes, 5분 정도를 걸어간 이후에 his group이 came upon인데 come upon이 뜻이 뭐야? 누구누구가 마주치다인데 너네가 알고 있는 그 encounter라는 단어 알아? 마주치다 지명하나? 그럼 encountered 쓰거나 뭐 혹은 come across도 좋고요. 그럼 came across겠지 과거니까. 누구하고 마주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 누구하고 마주치게 됐니? 수식 받는 거 알지 이제 관계사적 회화서를 were cutting down trees illegally. 어떻게? 불법적으로 뭐하고 있는 애들이야?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지?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 people who부터 기억하면 되겠지? 어떤 사람들이야? 나무를 불법적으로 베고 있는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5분만 걸어가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동요들 다 기억해야 돼. 여기 써있죠? come upon, come across, bump into도 있고요, encounter 다 우연히 마주치다. 그 다음에 illegally 동의야, legal 써있지? 반대로 거에다 관사 쓰시고 Rogers에다가 주어인 명사 써봐. 그럼 앞에 붙이는 이름이 뭐겠어? 감사죠. 분사. 분사잖아. 분사긴 한데 단어를 쓴 걸 보니까 서프라이즈를 썼네. 그럼 내가 껴서 볼게. 감정이네. 그지? 그럼 얘를 수식할 거 아니야? 수식받는 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래서 피평 썼지. 아 인정 안 돼? 서프라이즈 틀려? 오버 조심하고. He fled는 동사인데 일형식 자동사예요. 도망갔죠? Run away 같은 말이야. 하지만 이 white는 was shocked. 이것도 감정이야. 내가 감정 문제 풀 때 동사 형식 꼭 확인하라고 했지? 몇 형식 동사냐? 이 형식 동사니까 이거 누구랑 풀 거예요? 주어랑 풀 거예요. 그럼 주어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러니까 PP형 썼죠. Shocking 안 돼? 다시 한번 감정 문제가 두 번 나왔는데 누구랑 풀는지를 잘 봐. 알았어? 무조건 사람 선물만 따지지 말고. 그 다음 이 부분 문법 잘 봐. 일단 여기부터 더 팩트 대만 설치해 봐. 더 팩트 대 설명해 볼게. 팩트가 명사고요. 대시 왔고 대 뒤에 무슨 문장 왔냐면 완전한 문장 왔거든. 그럼 여기 있는 대세 이름이 접속사겠지? 이걸 무슨 절이라 불렀니? 무슨 절이라 불렀니? 명사절이라 부르죠. 잘 들어 이제. 명사가 왔고 명사절이 나란히 왔죠. 여러분 하기 싫다. 밟아 지금은. 명사하고 명사절이 나란히 왔으면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이걸 동격절이라고 불러.
잘 들어. 너네가 배웠던 접속사 대신 명사절이라고 배웠지. 이 명사절 대절은 역할이 총 네 가지야. 그 중에 세 가지는 뭐였지? 뭔 소리 하고 있냐? 명사절 그 세 가지만 중어, 중사, 중어, 중어. 그게 세 가지 나왔지. 네 번째가 뭐라고? 이게 네 번째. 동격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 건 알겠지. 이게 동격절이야. 동격절에서 어떻게 할까? 뭐뭐 라는 이러고 이렇게. 그럼 더 팩트 대만 해봐.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방금 말했잖아. 뭐뭐라는 이라고. 뭐뭐라는 사실. 그래. 뭐뭐라는 사실. 앞에 보자. 얘랑 얘랑 똑같다고 했지? 똑같다고 했죠? 그럼 이 기다란 부분은 버려도 돼요. 그럼 남는 애가 누구야? 이거 명사 하나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여기에 왜 전서 썼을까? 왜 얼도 같은 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뒤에 남은 게 뭐야 지금? 명사. 명사 같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콤마 전까지야. 어? 무슨 부니까? 전스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 무슨 부라고 니네가 배웠어? 전스다 보니까 무슨 부겠어? 무사부지. 그럼 여기 있는 우리가 가르친 부분이랑 팩트는 똑같을 거니까 버린다며. 그럼 남는 애가 누구야? 명사 하나 남았잖아. 명사밖에 안 왔잖아. 그러니까 저도 쓰면 안 되지. 학교에서 배웠지 이거. 진도 나갔다며. 교과서 끝났다며. 안 배웠어? 들었을지 기억이 나지. 동격절이야. 다시 한번 동격절은 중요한 의미가 이거다. 얘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버려둘 수 있어요. 그리고 남는 애가 이거 하나인 거야. 이해됐어? 데스파이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뜻 뭐야? 데스파이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지. 그럼 뭐뭐라는 사실이라며 니네가. 어? 그럼 뭐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무슨 사실에도 불구하고야? 대가 누군데? 대가 누구냐? 대가 누구야? 위에서 로저를 쓰잖아. 벌목꾼들. 벌목꾼들이 항상 찾아내. 어디 있었어? Still fairly close인데. 이게 부사야. 가까우냐 이거 가까이야. 몇 형식인 거 아니야? 1형식. 네. 1형식이니까 잇따라서 가는 거지. 클로즈는 형용사 부사가 다 있는 부사야. 응? 내가 1형식 자동사라서. 어디에 가까이 있었어? To the ranger station이니까 감시소잖아. 감시소에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석 되냐? 되니? 응. It had been impossible. 라는 게 뭐예요 이 시? 감옥 접어? 감옥 접어? 주어제로 옮겨져 있는 감옥 접어? 뭐게 부르겠어 이건? 진주. 앞에 가져왔다며 뭐겠어? 진주. 뭐부터 해석할래? 가짜고 진짜에서 뭐부터 해석할 거야? 진주. To hear anything from back there 니까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그곳에서부터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은 뭐였다? 아 이대로 해석해. 밑에 한글 쳐다보지 말고 밑에 한글 되어 있는 건 의역되어 있는 거야. 얘기부터 먼저 해석할 거 아니야. 가조 준조 다시 알려줘야 돼? 중등으로 내려갈까?
명사 좀 꼽을 거야. 뭐뭐 하는 거 띄워줘고. 명사절 용법. 니네들이 진주어 자리에 나온 투부 정사를 명사절 용법 해석은 뭐뭐 하는 거. 그럼 몇 가지만 해봐. To hear anything. Any는 어떤이야? 어떤 소리라도 듣는 거. 해석되냐 그럼? 되니? 그럼 어떤 소리라도 듣는 것은 뭐 했다? 했잖아. 어떤 소리라도 듣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얘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얘기 아니냐. 이해돼? 됐어? 네. 가까이 있었는데 못 들었다며. 그럼 반대잖아 내용이. 됐어요? 네. 양보의 접속사를 쓰던 양보의 전체사를 쓰던 이 주절과 내용이 서로 반대야. 가까이 있었으면 들렸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네 귀 가까이 대고 소리쳐봐. 안 들리겠어? 들려 정상이 이제 가까이 있으면. 근데 안 들렸다며. 그럼 반대지? 내용이 반대지요? 네. 그 반대를 뜻하는 게 양보라고. 양보의 전치사, 양보의 전치사. 근데 왜 전치사 썼어? 뒤에 명사. 뒤에 명사밖에 안 와서 그래? 뒤에 나온 건 동격적이고. 동격적은 뭐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는 거야? 끊어지 말아. 동격절은 나중에 수술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야. 이거 까먹지 마. 응? 여기 한 건든 김에 그 동격절로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써줄 테니까 외워놔라. 이제 앞으로 니들한테 이게 보이자마자 뭐라고 해석하라고? 바로 보자마자 무슨 절? 동격절.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 The idea, concept, notion 다 동의한대. 해석해봐. 뭐뭐라는 생각. 뭐뭐라는 생각. 그렇지.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 뭐뭐라는 소식. 뭐뭐라는 소식. 얘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들었어? 이런 게 할 거 아니야. 응? 얘는 뭐게? 이거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 보자마자 뭐라고? 동격적. 외워두면 편해. 알았냐? 수능까지 니들이 앞으로 수십 번 더 보게 될 거야. 나 얼마나 많이 맡긴. 그지? 밑에 보면 클로스트 보이지? 뭐뭐에 가까운이라고. 응? 부사라고 써. 클로우. 투는 무슨 투야? 전치사. 자, it could because인데, 자, 이렇게 기억해 볼까? 너네 지금 it is because를 썼어요, 니네 책에서. 그럼 여기 뒤에 문장이 나오는 내용은 뭐겠니? 이게 원인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니네가 조금 더 머리를 써봐. 무리하고 다니면서. 그 전 문장은 못 듣겠어. 그래. 그럼 앞 문장의 내용이 방금 뭐라고 했지? 못 들었다며. 안 들렸다며. 안 들렸다며. 듣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To hear 하는 것이 impossible 했다 했잖아 앞에서. 그게 결과. 그럼 왜 못 들었어? 이유가 뭔데? 이게 이유잖아. 숲이 뭐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소리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었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소리가 뭔지 나쁘게 앞으로 나오겠지. 그치? 그 다른 소리가 뭐였어? 얘네들 소리.
자, it is because하고 반대가 why예요. It is why 하고 예하고 예. 그럼 얘들은 뒤에 문장이 올 때 이 문장의 내용은 뭐겠니? 반대니까. 이게 결과일 거야. 그 앞 문장의 내용이 다 다르겠죠? 서로 반대요. 다시 한번 너네가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야 돼.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나와. 결과가 뭐였어? 들을 수 없었어. 안 들렸어, 그치? 들을 수 없었어, 그치? 듣는 게 불가능했어. 그게 결과야. 원인은? 다른 소리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숲이. 어? 그게 원인이지. 그래서 요 요런 문장 있잖아. 이래서 because 문장. 요렇게 생긴 문장. 요거 삽입으로 잘 나와. 떠넣는 걸로. 왜 그러겠어요? 원인과 결과를 따져야 되니까. 앞에서 결과 얘기해줬잖아. 이제 원인 쓸 차례지. 니네가 방금 얘기했잖아. 앞에가 결과라면 니들이 이불이. 그 다음 원인이라면 요거하고 요거라면 니들이 이불이. 그러니까 남문에서 결과를 얘기해줬으니까 이제 원인 얘기할 차례 아니에요. 그게 원인 문장이거잖아. 그래서 얘를 떠넣는 걸로 시험도 잘 나온단 말이야. 삽입한 다음 중 주어진 문제 들어보자 안 가진 문제 잘 나온다고. 됐어? 일단 이따 넘어가 봐. 왜 봐봐? 특집해. Before of, prepared with, be loaded with. 난 추가라 더 보여줄 거야. Be packed with this. 너 오락실에 가봤냐? 가보면 총 쏘는 게임 있지? 그러니까 막 총을 쏘다가 총알이 떨어졌어. 그럼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뜨지? 재장전해 영어로 뭐라고 써? 그래서 재장전해 영어로. 응? 이런 말 안 나와? 재장전 리로드 이거잖아. 로드가 뭐길래? 채워넣다야. 다시 채워넣어 이거잖아. 그게 재장전해 이거야. 그러니까 로드 봐봐. feel 여기 나는 feel 로드 다 뭐야? 채우다야. 채우다. 어? 내일 햄버거 집 가서 리필. 뭐가 리필인데? 다시 채워줘. 나 다 먹었거든? 다시 채워줘. 그게 리필이야. 그치? 응. 그럼 리로드가 뭐겠어? 다시 채워줘. 같은. 동의어라니까. 아. 동의어라고. 동의어. feel하고 load하고 동의어라고 했잖아. 앞에 r, e만 붙인 것 뿐이야. refill하고 reload 같은 말이야. 근데 탄창 총에는 load를 써. refill이라고 안 쓰고 음료는 refill. refill, refill.